자, 우리 그 저희 그 해투 스페셜 MC 최연소 우리 그 강훈군 MC와 함께 네. 자, 그러면 한번 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오 마이 갓. 리스. 좀 빵빵 터트린 분들을 모시고 토크 연말 정산 한번 해볼 텐데 네. 대표 아. 인플루언서죠 모델 아이린. 저는 해투 녹화 끝나고 그날 긴장이 다 풀려서 정말 집에 가서 기절했어요. 그래요? 네. 그럴 수 있지. 몰랐어요. 집에 가서 진짜 옷도 안 벗고 화장도 안 지우고 소파에서 8시까지 잤어요. 일어났는데 저녁 먹어야지. 아니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진짜 기절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너무 그게 처음 하는 거였고 너무 긴장해서. 아,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해투 이후로 한국말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네. 아, 그래요? 많이 늘었어요. 네. 톤도 그때보다 훨씬 안정이 됐네요. 왜 이렇게 한국말이 많이 늘었어요? 정말 해투 하면서 진짜 방송 섭외가 많아졌죠. 그러니까 유라의 탐구 같던데요. 아니 근데 진짜 아이린은 얘기한 대로 워낙에도 또 유명하신 분이었지만 네네. 그 일도 막 프로그램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했어요. 왜냐면 진짜 재석 오빠, 세호 오빠, 현무 오빠 덕분에 진짜 많이. 진짜 많이. 아니 근데 어머님이 해투 보면서 우리 그 아이린한테 한 말이 있다. 엄마랑 이제 해투 나오고 나서 제가 사실 밀란에 출장 가 있었어요. 출장 가 있는 동안에 뭐 본방도 못 보고 근데 갑자기 카톡 오면서 야, 쟤 미쳤네. 약간 엄마가 미쳤다고 너무 웃기다고. 그래서 아빠도 막 떼글떼글 굴르고 아버님 집에서 우리 컨트롤이 귀로 어디 나라 사람이냐고. 아니 근데 어머님이 네. 물어봐요, 물어봐요. 궁금한 물어봐요. 네. 뭐가 궁금해요? 어디 나라 사람이냐고. 어디 나라 사람인지 궁금했어요. 한국말이 늘었다고 해서. 어느 나라 사람? 원래 미국에서 자랐다가 한국에 온 지 8년 됐어. I'm from America. 영어 좀 하나? Yeah? English? 근데, 근데 웃어. 화제가 돼요. 하다하다 최근에 깁스까지 화제가 됐다고요? 맞아, 맞아. 제 브랜드 때문에 이제 파리 패션위크 1년 만에 가게 된 거예요. 1년 만에 좀 쉬고 좀 뭔가 일을 쉬다가 나타나면 이렇게 더 긴장도 되고 되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3일 전에 미끄러져가지고 어머머 팔을 잘못 짚어가지고 기부스 해야 됩니다. 아, 금이 갔어요? 금 가가지고 어쨌든 출장을 가야 되니까 그냥 기부스 말고 이렇게 또 오픈캐스트라고 뭐예요? 이렇게 약간 망사처럼 돼 있는 그거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것도 패션으로 만들어야 된다. 맞아, 맞아. 그래서 의상을 기부스에 맞춰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같네 지금 보니까 이제 스타일링을 했어요. 야, 근데 멋있다. 멋있다. 저러니까 진짜 패션 아이템 같네. 그래서 너무나도 고맙게 의상을 또 맞춰서 이렇게 아 저게 맞춰주셨구나. 네, 약간 블랙 앤 화이트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맞춰주고. 아니 저거는 사실 지금 뭐 팔이 다쳤다라는 얘기를 안 들었으면 그냥 저게 무슨 소품인가. 근데 진짜. 그래서 포즈 같은 것도 할 때 약간 팔을 계속 어떻게 하면 포즈를 아 그럼 깁스하고 멋있게 포즈를 나올까? 어떻게 합니까? 깁스가 있으면 약간 팔을 안 보여야 되면은 이제 코트 안에 넣어가지고 아니면 모르면 뭐 약간 이렇게 하고 설명하고 액세서리 같지? 옷이랑 그래서 액세서리가 됐어요. 방탄소년단 황대에도 아이린 누나가 만든 옷을 즐겨 입는 아 그래요? 진짜? 네. 어떻게 됐냐면 그 제가 콘서트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가게 됐는데 너무 재밌게 보고 너무 더 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맙게 옷을 이제 보내줬는데 갑자기
공패에 너무 스타일리시하게 입고나가지고 제가 브랜드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알게 되고 완전 완판됐었어요. 근데 아이린이도 이제 그 인싸될 수 있는 노하우가 영어를 못해도 행사장에서 영어를 못해도 네. 딱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뭐 다섯 문장 정도 있으면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면 이제 처음 봤을 때 오랜만에 봤잖아요. 그래서 막 Oh my God, how are you? 하필 문명진한테 하필 문명진한테 무조건 무조건 문명진한테 Oh my God, that's so good. This is so good. It's so good. This look is like so good. 아, 야, 이건 약간 정색 감사해야 되는 거야. 약간 정색 너무 놀라시는 듯이. 처음에 놀라고? 와, 이건 너무 멋있는데. 약간 이거 너무 멋있다. So good. 너무 작은데 이거? 너무 작아. 너무 작아. 그건 기분 나쁜 거 아니야? 그리고 해외 있으니까 세 번째는 뭐 팔 다쳤을 때 오랜만에 봤으니까 Oh my God, how are you? Oh my God, what's wrong? 애들이 모든 게 다 Oh my God. 너무 웃긴다, 멋스러. 또 뭐였지? Where are you staying? 이제 아 어디서 묵냐? Up in Park Avenue, like, oh, I'm downtown. 이렇게 얘기해요. I'm downtown. 이렇게 이런 느낌이 좀 살짝 다운타운만 외우면 안 되고. Downtown. 그러니까 이런 게 파티에서 인싸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 가십거리잖아요. 미국에 가십거 이런 드라마 네. 그런 거 보는 것 같아요. Oh my God. Oh my God. 장면 슬플 때는 더 슬프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들의 표현. Yes, I know. Yes, I know. Oh no. 알지. 억울할 때. 그러면 받아주면. Oh my God. I think I'm gonna cry. 외국에 가서 말 그대 진짜 슬퍼 보인다. No, I'm happy. 아, 나 진짜. 나 지금 이제 너무 많이 하는 거야. 나 약간 지금 I am house. 나 저기 본 것 같아. 토탈리 콜 본 것 같아. 토탈리콜. 지금 강문 울고 있어. 언제 있어요? 강문으로. 뭐가 재밌겠어? 뭐가 재밌겠어? 노노 노. 노노 노. 영어 좀 할 줄 알아요. 잘해. 하고 예. 아, 미스 로베스. 노. 왜? 어글리 왜? 왜 못생겼어? Yeah. 사이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뭐예요? 예비 대학생이에요. 야. 올해 수능 어땠어요? 아, 수능 예, 되게 가서 시험지는 잘 본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갔는데 되게 분위기가 다 경찰서 분들이 대기가 있고 경찰분들 부모님들이 아예 그냥 줄 서고 뭔가 영혼된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막 박수 받는 그런 느낌을 또 받고 끝나고 나서도 부모님들이 그때 추웠거든요. 아, 추웠죠. 끝까지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애들 안아주고 그 친구들의 친구들도 안아주고 하니까 저희 모습이 좀 너무 감동이었어요. 사실 그 콩고에서는 어떤 이런 우리나라의 수능 같은 이런 그 시험을 보나요? 어떤가요? 아, 시험을 보긴 하는데 이제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유급제예요. 이제 그래서 이맘때 이제 시험을 봐서 만약에 시험을 못 보면 다시 고3.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고3. 예, 다시 이게 돌아서 고3. 빨리 그냥 대학교를 안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학교를 안 가도 되고. 근데 저희는 이렇게까지 이제 대학교로 이제 많이 집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 나라도 상황이 또 상황이 아니면 그건 또 홍고 공용어가 이제 프랑스어라는 거. 아, 예. 이제 수능에도 제외고 프랑스어 시험이 있는데. 네. 너 너무 충격적이게 쫄딱 망했다. 아, 네? 아니 어떻게 예. 공용어 시험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 끝나고 네. 이제 그냥 한번 다시 풀어봤어요. 프랑스어를. 제가 하나하나 해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원래 맞아요. 네, 옛날에는 그냥 바로 나왔어요. 슈마페트가 딱 하면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은 이제 이게 한국말로 생각한 다음에 이 단어가 거쳐야 되는 거예요. 예, 거쳐야 되니까 버퍼링이 걸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버퍼링이 걸린. 예, 그 방송에서 줄리엔강 씨 앞에 있는데 그분 프랑스어를 사용하시거든요. 막 저한테 와가지고 좋았다, 막 이렇게 고맙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 한국말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여기는 한국이니까 제가 한국말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할 정도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프랑스어가 좀 많이 이렇게 좀 안 쓰다 보니까. 예, 안 쓰다 보니까 또 한국은 또 프랑스보다는 영어를 좀 많이 이렇게 집중하기 때문에. 도나다는 한국말이 제일 편해요? 저는 제일 편해요. 지금 현재? 예. 왜냐면 이제 기도할 때도 한국말로 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한국말로 하기 때문에.
주여. 뭐라고 해요? 뭐요? 해도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 그러니까 기도도. 내가 생각까지 그 예, 그거는 언어로 예, 하자라는 거. 아이고, 꿈도 한국어로 거야. 아, 꿈도 한국어로 거야. 아, 진짜? 아, 예. 아니, 저랑 반대. 저는 영어로 버퍼링을 해서 한국말로 하거든. 아, 근데 아, 진짜. 이게 진짜 언어가 진짜 무서운 게 안 쓰면은 맞아. 금방 사라져요. 아, 예. 그래서 여러분도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야 되니까. 어, 근데 조나단은 한국 발음이, 한국어 발음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웬만한 진짜. 한국인 분들도 문단표 들으면 한국 사람. 저는 약간 영계국어 스타일이거든요. 네. 잘할 수 있는 말이 없어가지고. 네. 이 발음 때문에 사실 너도 택시 기사님들도 네. 처음에 이제 저희가 콜택시를 하잖아요. 아. 이제 이거 옷 때문에 이제 어디서 하면 아, 저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했는데 이제 제가 전화를 들고 있으면 불구하고 아, 예, 예약 있어요. 예약 있어요. 아, 예, 예약 있어요. 예약 있어요. 진짜 이게 뭐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은 느낌인데 사자 성어 실력이 레전드급이잖아요. 아, 저는 이제 고등학교 이제 올라오면서 선생님께서 고등학교에 성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그 모의고사 같은 거 마지막 문제는 항상 이제 성어가 있는데 네. 많이 모를까봐 저한테 이제 엄청 큰 이걸 주셨어요. 저는 이제 그거를 맨날 이제 외우면서 거기서 보면은 되게 좋은 말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약간 좀 맞아. 좋은 말들 되게 많아가지고 그 중에 뭐 뼈에 이제 새겨서 잊지 네. 않는다. 뭐 갓골란망. 갓골란망. 근데 이게 하나를 딱 알면 또 비슷한 게 되게 많나요. 네. 뭐 갓골란망도 있고 갓골 뭐 명심 뼈에 새겨 명심 하겠다. 갓골 명심도 있고. 갓골 명심. 네네네네. 뭐 갓골 통한 뭐 등등등 이게 많거든요. 갓골 통하는 몸, 통하는 몸.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지? 뼈에 그러니까 너무 아파. 그러니까 사무쳐서. 사무쳐서 되는 아픈 그런 아, 거를 이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요. 갓골 통한. 아니 강원군도 사자성어 좀 알아요? 어, 토사구팽 혹시... 알아요? 네. 아니 저 그거 처음 들었을 때 토사구팽 그 줄임말인 줄 알았어요. 아~ 아~ 어떤 뭐의 줄임말인 줄 알았어요? 토하는 사람 구하는 펭수. 이제 걔를 이제 삶 이렇게 삶는다 먹는 게 삶다 네, 이런 네, 말이니까 그러니까 좋게 어. 쓰다가 요긴하게 좀 쓰다가 이게 쓸모가 없어지면 이제 약간 비슷한 말로 달성스벳이네 달성스벳 감탄고토라는 말도 있어요. 어? 네네네 감탄고토까지 야 이게 연관 다 돼요. 연관이 다 되니까 무서운 말이야. 아 이거 수란 씨는 그 싱어송라이터계의 레전드인데 유명 휴대폰의 벨소리가 수란 씨가 만든 거예요? 그 우주 있잖아요. 우주폰. 우주폰. 은하수폰. 제가 그거 써요. 제가 한 10개 정도 작업을 해서 어? 진짜? 어머 어머 한번 들려줘 들려줘 그런 거 있어요. 어! 그래서 제 목소리예요. 아 이거 수현이에요? 네. 어머 그냥 목소리를 넣었어요 작업을 할 때. 와 저 쓰시는 분들 깜짝 놀랐다. 대박. 네. 어 이거 쓰세요? 네. 어 이거 쓰세요? 아니 쓰진 않는데 이거 있어요. 들어봤어. 이거 이게 되게 알람이 좋아. 아 이거요? 아 이게 수란이구나. 네. 이거 저 돈 꽤 받았을 것 같은데? 초창기 때쯤이어가지고 지금처럼 뭐 노래가 이렇게 알려지고 이런 것도 아니고 진짜 신인인데 Calling in Love이라는 노래 있는데 그거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그런 사운드 메이킹이 너무 좋았다. 우리 해토 로고송도 가능합니다. 네 제가 우리 로고송을 바꿔야 되겠더라. 약간 목요일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원래 목요일이 제일 직장인분들이 되게 힘드세요. 맞아. 근데 목요일 밤에 딱 해트를 보면 아 금요일 하루 더 버틸 힘이 생긴다. 오케이. 이런 느낌에서. 오케이, 렛츠고. 한번 볼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 해맑게 가는 거야. 지금 이 순간 같이 웃어줄 해트 땡큐야. 하루만 버티면 돼. 목요일 해트 땡큐야. 해피 투게더 다 같이 해투 땡큐야. 땡큐 소. 뭔가 굉장히 아 좋다. 들썩들썩한데요. 아 너무 감사드리는데 마지막 가사는 땡큐 투게더. 아니 끝났다고 땡큐야. 오 마이 갓. 이거 너무 잘했지. 오 마이 갓. 마이크를 잡으면 확 변하시잖아요. 또 어떠한 청각 장애인분은 감동을 뭐 시키신 적이 있다는 걸. 불의 명곡 첫 회 때였는데 그쪽에서는 방탈이라고 방속 탈락 뭐 이런 걸로 제가 그때 첫 무대였는데 크게 뭐 대중한테 어필이 안 되는 가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방송이 되고 나니까 실시간 검색에 막 이제 제가 3일 동안 1등 2등으로 좋으셨나 봐요 방송을 그쵸. 볼 때는 근데 청각장애인이신데
영상을 이렇게 화질을 보여주는 그런 TV 가전제품 이렇게 파는 그런 매장이 있잖아요. 횡단보도에서 길 건너려고 건너편을 보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노래하는 모습이 나왔나 봐요. 자기도 본인도 모르게 거기에 이제 빨려 들어갔다고. 아~ 들리진 않지만. 아, 그런 무대의 모습. 네. 아~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정말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보청기를 꺼내서 아 정말 제 노래를 아~ 작게라도 들어보고 많이 우셨다고. 네. 그래서 그 눈물에서 위로를 많이 본인의 눈물에서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하셨어요. 아 뭐 얘기 나온 김에 오늘도 한 곡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한번 좀 부탁을 한번 드려보는 수 있을까요? 마이크 만지면 또 이게 처음 제가 노래를 부르게 됐던 계기는 그 백지영 선배님 결혼식 축가로 뭔가 특별한 노래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게 제이미 폭스가 발매된 음원이 아니고 또 극 중에서 잠깐 이렇게 불렀던 건데 네. 네. 그거를 제이미 폭스 너무 좋아하는 I love 예, 한번 박수로 한번 좀 들어볼게요. Just give me a chance.